이것은 에일리언입니다. 제 아이들과 함께 처음 보았던 시리즈는 98년도 개봉한 에일리언 4. 큰아들 기억으론 자기가 4학년, 동생이 초1, 막둥이가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2013년 TVOCN 채널에서 함께 보았다고 하니 그 기억력이 참 대단하죠. 안녕하세요. 오지 나무꾼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은빛 금속빛을 띠는 강인한 이빨 안쪽엔 군인의 헬멧도 뚫어버리는 더 강한 이빨을 가진 이중턱이 있으며 단단한 껍질의 외골격에 꼬리도 있는데 그 끝은 날카로운 장으로 어지간한 것들은 다 뚫고 들어올리는, 게다가 이 녀석들이 피는 강한 산성이라서 닿는 모든 것은 녹아버리는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안 녹아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자작나무를 준비한 후에 머리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머리 형태는 앞뒤 짱구가 엄청 심해서 누워서 잠을 잘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 자다가 하루 종일 담이 걸린 아픈 목을 사냥하러 다니고, 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은 몸통을 만들겠습니다. 에일리언을 처음 보았을 땐 그냥 외계의 괴물인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이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인간 실험체의 결과물이었던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외형적으로 사람의 피부만 제거한 듯이 인간의 뼈, 근육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주 공포스럽고 징그럽습니다. 갈비뼈와 홀쭉한 베이 복근 등을 느낌적으로 비슷하게 묘사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 비하면 그래도 표현을 잘 해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단순한 디자인의 마인크래프트 관련 컨텐츠는 저 같은 공예 컨텐츠보다 인기가 훨씬 있죠. 결국엔 스토리. 하지만 저는 그런 재미난 스토리가 없으니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몸의 디테일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 다시 머리 디테일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에일리언 1의 디자인을 맡은 H.R. 기거라는 스위스 화가는 호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의 근육, 뼈 구조에 싱크대 호수에서부터 가는 실리콘 호수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괴한 크리처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후반부에서 확인하세요. 뾰족한 이빨은 나중에 만들게요. 이제 길쭉하게 쭉 뻗은 팔과 다리를 만들 건데요. 적당한 비율로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 줍니다. 매일같이 팔굽혀펴기 50회를 꾸준히 하면 생길만한 근육의 굴곡을 만들어주고, 여러 근육의 디테일은 조각도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작업을 성의 없게 한 방향으로만 하면 골든 바지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팔은 보통 상완, 하완으로 구분하죠. 하완, 이 팔뚝도 뼈 위에 여러 근육이 엉켜 있는 듯
적당히 느낌 있게 표현합니다. 에일리언의 손은 그다지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손 모델을 해도 좋을 만큼 길쭉합니다. 이런 나뭇가지를 이용하면 제법 진짜 사람 손의 느낌이 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이 자작나무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먹을 수 없는 상큼한 사과향. 이번엔 역동적인 고정 자세를 위해 손가락은 고정하겠습니다. 잠시 중간 자세 점검을 하는 동안 누군가가 반대쪽 팔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이빨도 없는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측은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리를 만들 건데요. 이거 참, 자세가 좀 이상하죠?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 군대에선 아무 준비 없이 입대한 신병들은 태권도 훈련을 할 때마다 골반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 에일리언도 준비가 안 되어 있군요. 허벅다리를 매끈하게 깎습니다. 탱탱하니 탄력적인 근육의 형태를 잡아주고 디테일은 조각도로 한올한올 근육의 결을 표현해 줍니다. 종아리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이젠 발을 만들 건데요. 처음 에일리언 역할을 맡은 남자 배우 키가 무려 2m 13cm나 되었다는데 더 크게 보이려 발 뒤꿈치를 들었나요? 관절이 한번더 꺾인 듯이 보입니다. 한쪽 다리가 완성이 되었으면 반대쪽 다리는 복사, 붙이기를 하면 됩니다. 세상 일이 이렇게 간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확한 자세로 고정하기 위해 다리 고관절 부분을 본드로 접착하고 하룻밤 기다립니다. 푹잠 주무셨나요? 어제 잠에 들기 전에 에일리언이 디테일을 생각하다가 박물관 옆 등나무의 돌돌 감긴 줄기가 떠올랐어요. 이 덩쿨 줄기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쇄골에서 등 쪽으로 싱크대 호스를 두 개씩 연결해 줍니다. 이 용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오토바이 배기관 같은 굵은 호스 4개가 노출된 척추 옆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에일리언은 절대 누워서 잠들 수 없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이죠. 신경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뾰족한 이빨 작업을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 영상을 통해 임플란트 작업은 많이 보셨죠? 얼마 전에 저도 치과를 갔는데, 제가 남양주 진접으로 온 2010년부터 줄곧 다닌 얼굴의 미소 치과입니다. 혹시 제 소개로 왔다고 하시면, 싸게, 덜 아프게, 아주 친절하게 선생님들이 봐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심어준 이빨 사이 치석을 제거해 줍니다. 어느 정도 완성 단계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등짝에 노출된 척추에서부터 이어지는 뾰족한 창끝이 있는 꼬리입니다.
대략 길이를 정하고 뼈해장국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뼈마디마다 툭 튀어나온 게 있죠. 그것을 저는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을 이용합니다. 이 사이즈의 등뼈로 해장국을 끓이려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미리 줄지어 보입니다. 작은 등뼈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 구멍을 뚫고 또 구멍을 뚫고 계속 뚫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뼈마디 구멍은 좀 더 가는 드릴날로 계속 뚫어줍니다. 끝까지 하나의 목걸이처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니 살모사처럼 보이기도 하죠. 뱀 좋아하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진짜 싫어요. 그래서 뱀은 절대 안 만들 거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만들어진 등뼈줄을 고정하는데 꼬리 쪽은 움직일 수 있게 마디 사이를 조금씩 벌려서 고정합니다. 끝으로 뾰족한 창끝 꼬리를 만들고 조립하면 끝!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일리언에겐 튼튼한 헬멧도 뚫어버리는 입 속에 또 다른 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만들고 이 뽀사시한 피부색을 좀 더 어둡게 표현하기 위해 색을 살짝 입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순수한 자작나무의 에일리언을 감상합니다. 이 상태도 나름 좋은 것 같은데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저도 모르겠어요. 작은 이중턱 이빨은 좀 어렵겠네요. 조각도로 파낸 홈이 진해 보이도록 물감을 먹이고 겉은 닦아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마치면 완성. 영화 속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통제 불가능한 공포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은 에일리언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영화 속에도 현실에서도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곤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